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캡컷 PC 버전에서 마스크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타임라인에서 영상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우측에 이렇게 뭐 창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비디오, 그래서 베이직.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영상의 어떤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뭐 투명도 조절할 수 있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로테이션, 위치 값을 뭐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마우스로 해서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뭐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베이직이란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 여기 옆에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마스크라는 기능을 조금 설명드리려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거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걸 선택하면은 요렇게 밑에가 예, 뚫리게 되고 밑에 위에 부분이 보이게 되고 요걸 선택하면 가운데 요게 바로 필름 형태 그러니까는 뭐 영화의 어떤 그런 해상도처럼 만들어주는 거고요. 서클은 이렇게 렉탱글은 이렇게 네모 하트 뭐 별표 있는데 자 이게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게 동그라미, 네모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 마스크란 기능이 바로 우리가 선택되어진 이렇게 표기된 부분만 영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만 영상에 보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상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영상이 마스크한 부분만 이 영상에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포지션, 로테이트, 뭐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모니터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리고 옆에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리버스란 부분이 있습니다. 리버스란 부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뻥 뚫리게 돼요. 즉 마스크한 부분만 안 보이게 됩니다. 빈 곳이 돼버리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바로 간단한 마스크란 게, 즉, 일부분만 보여주거나, 일부분만 가릴 때, 이 마스크란 기능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마스크 없는 화면이에요. 아이고. 마스크 없는 화면에서는, 자, 영상의 창밖에 이렇게 비가 내린 화면이에요. 이 비가 내린 화면을 여기 해가 뜨는 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영상을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바꿀 영상을 밑으로 챙겼습니다. 즉, 위에는 마스크할 영상, 아래는 바꿀 영상. 그래서, 자, 마스크, 이 네모친 렉탱글을 선택을 해서, 요 창문 크기에 맞춰줍니다. 요게 지금, 이 해가 뜨는 영상이 조금, 뭐랄까,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눈을 가릴게요. 하이드 트랙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트랙에 있는 영상이 보이지 않게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부분을 맞춰서 크기를 조금 조절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리버스 반전 선택하시면 이렇게 영상의 부분만 이렇게 되겠죠? 뻥 뚫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바꾸시면은 그래서 밑에 있는 트랙을 좀 눈이 보이게 하이 트랙을 해제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해가 뜨는 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이제 베이직을 통해서 크기를 조금 조절해 줄게요. 크기랑 위치를 조금 조절해서. 크기랑 위치를 조금 조절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재생을 하시면,
해가 뜬 영상이 아니라, 아, 비가 오는 영상이 아니라 해가 뜬 영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마스크를 응용을 해서, 이 영상의 배경을 놓고 인물이 여기에 뜨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인물 영상을 위에 놓고 배경의 영상을 아래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스크를 통해서 동그라미를 해서 영상의 얼굴, 인물의 얼굴만 보이게 해놓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이쪽에다가 오, 왼쪽에다 위치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다시 베이직으로 이동을 해서 영상 자체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인물의 얼굴만 딱 2022년 나오게 새해 복 하고 많이 배경이 받으시길 되는 바랍니다.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 2021년은 너무 힘드셨죠? 이해가 되셨죠? 즉, 배경이 될 영상을 위에다 넣고 마스크란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일부분만 보여주거나 일부분만 가리는 영상이에요. 지금 뭐 전자 같은 경우는 반전을 통해서 이 반전을 통해서 일부분만 가리고 그 위에다가 배경이 된 영상을 놓은 거고, 두 번째,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일부분만 보이게 해놓고 위에 있는 영상에 그 다음에 배경을 넣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조금 활용해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마스크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프로젝터의 로고를 없애보겠습니다. 마술 같은 거예요. 마술이 아니라 요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까? 배경을 요 비슷한 색의 배경으로 덮어씌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놓고 하나를 복사를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같은 영상을 두 개로 이렇게 타임라인에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마스크, 렉탱글 해서 여기 크기를 조절해서 로고의 크기에 맞게 이렇게 조금 마스크를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스크를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아랫부분이든 위든 아랫부분을 이동시켜 주세요. 조금 더 크기를 좀 줄게요. 자, 이 부분을 끌어올려서 영상을 이 로고를 덮어씌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이지로 가셔서 이 위에 있는 영상을 움직여줍니다. 위로. 자, 이런 식으로. 보셨나요? 이렇게 위로 움직여주면서 로고를 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상의 로고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조금 설명드리면 어떤 식이냐? 위에 있는 것에 마스크를 했단 말이에요. 로고 부분만 마스크를 한 거예요. 로고의 크기에 맞게 마스크를 크기를 조절해 준 다음에 이렇게 그 크기에 맞는 비슷한 배경, 이 주위에 있는 배경에 마스크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영상은 배경에 있는 곳만 마스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스크 그 영상이 두 개가 되니까는 두 개의 상태니까는 이 마스크 위에 있는 걸 마스크를 해도 위에 있는 영상, 아래에 있는 영상이 이미 똑같은 영상이니까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그 마스크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올려줘서 이렇게 로고를 가려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이제 뭐 로고를 없애거나 영상의 특정 부분을 사라지게 하거나 지우는 영상은 어떤 전제 조건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영상이 조금 많이 많이 움직이거나 뭐 그런 영상은 조금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이 지우려고 하는 부분의 주변 배경 색이 다 비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어떤 한 부분을 지우는, 이렇게 하는 부분을 지우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스크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